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대구에서 김경희 씨 어머니 또 오셨는데요. 오늘은 왜 오셨냐? 왜 오셨냐? 가방. 제 겨울에 입으라고 옷을 잔뜩 만들어 오셨어요. 가방하고. 그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하나씩 입어볼게요. 가을 초겨울로. 이건 난방. 제가 긴팔 옷이 잘 없어요. 저한테는 그 봄과 가을이 없거든요. 저는 거의 반팔이에요. 그래가 시원한다. 시원하네. 뭔다. 야. 맞다. 땀 받네. 이거 진짜 잘 받네. 보고 있던지. 또 다른 거. 난방도 되게 시원한 온다며. 소매 동동 긋고 입으면 돼. 여름에. 이런 거. 입고 싶으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세요. 저 어머니가 주문 제작합니다. 세상 하나밖에 없는 옷이. 난 아들만 만들어 줄 겁니다. 이것도 괜찮네. 약간 아이보리다. 이거는 마이가 아니라 캐주얼 자켓이네. 이게 단추 보세요. 단추를 소매 길이가 24나 되는데 단추를 어머니가 만들었어요. 쌌어 저번 단 거. 네. 원단으로 싸서 아까 자켓에 넣은 원단으로 싸서 이게 딱이네. 안에 이거 검은색 이게 티셔츠 입고 이게 딱 괜찮네. 그거 입고 가던지 이게 막 어 이게 괜찮아. 어 늘어나. 늘어나. 어. 원단이 그래 희한하더라고. 어, 원단이 구김도 없어요. 어 안 다려도 돼요. 이거 막 빨아도 돼. 원단이 한 마에 얼마인지 알아? 36인치. 몰라. 한 마에 3,000원이야. 어? 오웅이 그때 그거보다 어, 싸네. 어, 한 마에 10,000원이죠. 어. 그러니까 불사다 그랬지. 근데 이거, 이것이 원래 겉에 브라우스 같은 거 하는 원단인데 아까웠어. 굉장히 고급스럽고. 등판에는 따뜻하라고 속에 있잖아. 속에 그걸 넣어 누비잖아. 등판에만 봐. 등 때리면서. 이봐. 이거는 조끼래, 조끼. 조끼인데 모자를 맞게 거기 옷이 끼어도 되고. 모자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어요. 어, 이거를 뒤집어 네. 갖고 해도 돼 이렇게. 네. 이쪽으로 봐. 이렇게 돼요. 진한기 되게 안으로. 기능성이에요. 부럽죠. 모자를 떼가지고 저쪽 옷에 꼽아도 돼. 그래서 이것도 자크예요. 자크 이런 것도 안 사요. 기존에 입던 안 입는 옷들 뜯어가지고 이런 자크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. 이것도 괜찮아요. 포개도 안 봐봐. 죽이지. 굉장히 섬세합니다. 이게 이뻐. 다른 원단으로 이렇게 포인트 잡고 가방 이 가방도 새로 만들었어. 전장 가방. 와 이런 거 안 사요. 아니 또 있어 다 떼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인다니까요. 이게 리폼이지. 이 단추도 봐요. 산 거 아니라니까. 집에 단추가 얼마나 많다. 고맙습니다. 죽이네. 이거랑 이렇게 같이 입어도 괜찮겠다. 너무 안 두껍네. 조끼가 지금 겨울에 추우면 조끼 깜깜 들어가 있어. 그러면 이거를 보자를 꺼내야 돼. 꺼내서 이렇게 이렇게 입어도 되겠다. 세트네. 세트지. 완전 세트지. 이래. 그리고 가방 내봐. 어, 12월달에 단체 갈 때는 이거 입으면 돼요. 어, 웅이? 어. 이메일 주세요. 저거를 만들어 주세요. 카드 넣고 딱 이렇게 비싸요. 근데 이거 카드 넣고 단추 딱 잠그면 돼. 알겠습니다. 카드 넣고 단추 잠그래요. 이 경희 씨 옷 만드는 솜씨는 제가 의심하지 않습니다. 퍼펙트합니다.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저만을 위한 옷을 또 만들어서 잔뜩 갖고 오셨어요. 저희들은 지금 그 대인시장 갑니다. 국밥 유명하죠? 엄마 깜짝 놀랄 거야. 여기가 그 유명한 대인시장이에요. 지금 우리가 가는 식당은 여기 대인시장 보면 국밥집들로 쫙 나와. 그러니까 여기도 가성비 추경 국밥거리 들어왔거든요. 저희들은 지금 영광식당 찾고 있습니다. 대인시장 오웅 변호사가 추천하더라고요. 그게 제일 낫다고. 오늘 문 닫았다. 가는 날이 장난이 아니더라고.
와, 대인실 영광식당 가라고 했는데 문 닫았었어. 다른 데 가지 뭐. 그러면 나주식당 가자, 맞은편에. 아, 우리 영업 안 아, 안 해요? 네. 알았어요. 찾다 찾다가 대풍식당이라고 여기도 유명한가 봐. 여기 갑시다. 거기 들어가시오. 아, 평일인데 식당들이 물을 좀 받았네. 이렇게 주세요. 이게 막창국밥은 막창이 많이 들었어요? 막창만 들어가요. 막창만 들어가요? 거기 보세요. 그 모둠에만 섞어주고 그 나머지는 다 그대로만 들어가요. 아, 그래요? 아, 요것만 섞기가 나오고 다른 거. 다른 건 그대로? 그러니까 막창 좋아하니까 그러면 모둠국밥 하나랑 막창국밥 하나 해주세요. 네. 시장에 월요일날 문을 많이 닫아요, 식당들? 오늘 수요일이죠. 수요일이야? 어느 식당이 문 닫았어요? 저 앞쪽으로 뭐 영광식당도 그렇고 장사 안 하는 건 장사 아니에요. 아, 문 닫았어요? 네, 장사 안 하죠. 어머니가 이거 먹고 이거 왜 갖고 왔냐 그러더라고요. 일단 뭐가 나온지 봐. 내가 이거 왜 갖고 왔는지. 오늘 우린 절대 다 못 먹거든? 나 오는 거? 여기 싸가야 돼. 와, 야, 마지막입니다. 오호, 하여튼 광주 오면 없으니 맛있게 드세요. 네, 맞습니다. 어디서 오셨어요? 베트남? 신짜오. 한국말 하세요. 한국말 더 잘해요. 네, 알겠습니다. 아니, 베트남 여행을 야간 몇 번 가가 많아 있겠네. 신까몬 까문박 쩐요. 신영양이 가는 것 같구나. 한 달 살았어요, 베트남에. 엄청 넘어가. 드시오. 순대. 순대를 이 지역마다 좀 다르게 먹어. 나는 순대, 이런 순대는 처음 먹는다. 응? 이 집에서 맞는 거다. 동네 사는 순대 있나? 엄마 이런 거 좋아. 옛날에 외할머니가 우리 뚝배기 또 뻑뻑하면 참 맛있게 먹어. 순대가 맛있습니다. 난 순대 된장찌개 먹는 거 좋아해. 진짜 부산 사람이 먹는 방법이 있고 대구는 보통 소금찜. 엄마 소금을 아예 만들어 놓고 있어. 쌈장에 찌 먹는 사람도 많아. 소금을 후추하고 있잖아. 멸치하고 새우 가랑이하고 깨놓고 그리고 구운 소금 여러 맛있다. 너무 그럼 막 간 거. 간 참였다. 이걸 뭐야? 껍데기. 껍데기? 그 콜라겐 많다. 이런 건 앞으로 그런 거 많이 먹어. 이런데, 이런 거 하면 기름기도 별로 없고, 건강식. 막창 어디에요? 막창 줘요. 고기. 고맙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너 같이 먹어. 제 어머니도 밥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. 그래서 반반하고 이게 가져. 나 밥은 안 먹어. 아니, 안 먹어? 어. 그래도 조금 안 찐다. 밥 많이 먹어. 토렴해야지. 국물 맛있게. 다 먹는다. 말은 안 돼. 너무 못 먹는다. 국물 다 먹는다. 제 어머니 쌀 별로 안 좋아. 나 술 말고는 밥 잘 안 먹다. 찐다. 밥 많이 먹어. 와, 막창. 막창은 봐. 와, 너무. 커피 한 보여주고. 이만이었네. 딱딱. 드셔보세요. 뜨거워. 드시자지. 안 짜고. 너무 뜨자마자. 아,
국물 맛이 뭐가 다르냐. 이게 쌀이 좀 들어가야지 이렇게 전분 하면서 토렴이 돼. 아, 들어가는 거죠. 맛있다. 이런 맛 똑같지 않아? 어, 비슷해? 이렇게 술 많이 먹으면 이런 거 확 깨진다. 뜨겁다니까, 여기잖아. 안 뜨겁어. 뜨거우면 그 맛을 먹는 거지. 근데 좀 주면 좀, 뭐, 그 징그리지 마. 그 받아 드셔. 이거 뭐야? 나 이런 거 좋아. 머리꼬기 같아. 나 이런 거 좋아. 두개 반, 딱고기 반. 머리꼬기 많이 봐. 머릿고기? 머릿고기? 내장. 이거는 내장. 이건 내장. 이따 먹어보자. 근데, 와, 남들은 세 가지 뜯었다고 봐라. 11월 겨울이라고 패딩 입고 파크에 다니는데, 나이 딸 뻘뻘. 요거는 이제 곱창이, 이게 막창이 아니라 곱창. 내장. 그러니까 막창도 내장이고 곱창도 내장이야. 이게 소장이냐 대장이냐가 다르지. 괜찮네. 무슨 말이야? 이거 몇 개 바꿔줘. 아쉬워, 아쉬워. 막차 넣어, 막차. 여기서 너 어디까지 먹어라. 아니, 요거는 6천, 6천 거지. 안 물어, 난 걸어. 아주 구수해라. 막창에 이 원봉산도 있거든. 나는 이 쿰쿰한 맛이 너무 좋아. 점점 무조건 뜨면 내일 한 번 다 먹으면 안 보다. 껌치 있잖아. 아예 지느러미도 엄마 다 먹어. 부담 되지 마. 맛 괜찮아. 남도 김치들 젓갈을 잘 써. 대구는 까르르 이런 걸 많이 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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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대만요. 여러 번이나 여러 번이나 최고 맛있어요. 얼마나 맛있어. 그다. 엄마 그런 거 좋아한다. 뭘 꼬리야? 막창이 크기가요 장난 아니에요. 이렇게 큰 막창 처음 보실 거 아니야. 진짜 커. 안 졸리지. 다 먹는데 안 해 보이다. 머리꼬미 같이 드세요. 국밥 양이요. 서민 남자 한 3명이 먹을 양이에요. 이 분량이요. 혼동못 되고. 그리고 이거 새우젓이랑 같이 먹으면 안 채요. 돼지고기가 잘 채하는데. 이게 내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, 젓갈이라고 하는 MBC 다큐멘터리를 봤는데, 이 새우젓갈을 봉지에 다 들고 돼지고기를 지나가니까 돼지들이 기겁을 하면서 엄마가 도망가. 엄마야. 아, 본능적으로. 이게 이 실험을 하거든? 냄새 자체를. 이 새우인데, 이 새우 젓갈을 엄마야. 돼지고기랑 이렇게 접시에다가 하루 정도 담그면 돼지 살 있지. 비계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녹아버려. 녹아버려. 와. 상극이. 엄마. 아, 못 먹었어? 많이 먹어. 싸갈 거니? 아, 왜 그래.
아, 매워. 끝이 났네. 바꿔봐. 바꿔서 하죠. 이게 댓글이 한 것이 왜 사람들하고 숟가락 젓가락 같이 쓰냐 하는데. 없나고요. 엄마 전문가였는데. 감격기도 없는데. 저는 아니 있어도 파적이고 내 놔줬는데. 내가 엄마 모유를 먹고 살았는데. 그리고 되게 친하고 하면 전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. 그래서 특히 애들이 다 좋아해.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. 근데 한국 사람들 꼭 막 이렇게 앞접시 쓰고 하잖아. 근데 걔들도 그냥 이렇게 이게 한 그릇에 같이 막 먹고 하거든. 아 진짜 맛있어. 친한 남이거든. 그래서 내가 그렇게 거리낌 사니까 걔들 나 좋아하는 거야. 밥 먹을 때마다 부르잖아. 이 또 김치 맛있다. 겉절인데. 겉절이야. 자, 저희들은 이렇게 해서 다 먹었습니다. 이거 다 못 먹어. 그냥 다음에 국물을 빼고 내가 다 먹게. 알았어? 알았어, 알았어. 이거 인사하고. 또 뵐게요. 다음에 만납시다. 이 바다가 아랫돌이 각자만 한 번. 이 바다가 나 몇 개월이 됐다 지금. 누비 간다. 이메일 주세요.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성심성의껏 만들어 주실 거예요. 안 만든다. 생각보다 비쌉니다. 아들 것만 해줍니다. 돈벌이는 안 합니다 이제는.